되고 있나? 예. 지금 대부분 들어오신 것 같아서 이제 시작하면 될것 같고요. 우선 여러분들 지금 수강 신청하신 과목은 컨벡스 최적화 과목이고, 이제 도대체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 뭐, 옵티미제이션이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봤잖아요. 여기 옵티미제이션이 뭔지는 다들 익숙하게 아실 것이고, 그중에 이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 무엇인지, 뭐 강의 제목에 들어있는 컨벡스라는 말이 무엇인지부터 이제 쭉 얘기를 후에 하겠지만, 우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옵티미제이션 문제 중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풀릴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그 해결 알고리즘들이 성숙돼 있어가지고 효율적으로 풀리고, 그다음에 수렴이 보장되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임베디드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구현까지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었고, 성과가 많은 연구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부분 여기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이 항공우주공학과 학생들이고, 특히 이제 제어 신호처리방 학생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제어랑 신호처리랑 뭐 의사결정, 뭐 스케줄링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기술이고, 우리가 관심 있는 항공우주공학 분야 밖에서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다룰 내용들이 머신러닝하고 인공지능의 이제 핵심적인 해결 알고리즘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분야 말고라도 요즘 대부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AI 기술이라든지 그쪽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만한 그 과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된 기술은 아니고 한뭐 오래전부터 연구는 되어왔지만, 최근에 이렇게 해결 알고리즘이 굉장히 빨리 성숙을 하고 한 것은 한 20년 정도 된 10년, 20년 곳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특히 AI가 뜨면서 더불어서 같이 많은 사람들이 AI가 결국에는 안에서 옵티미제이션을 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AI가 뜨면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특히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설명을 우리가 좀 다루고 하겠지만, 그 재사용 발사체 착륙하는 문제 있잖아요. 스페이스X 그 팰컨 9이 이제 내려오는 그 착륙, 이제 위에 가서 위성을 올리고 다시 땅에 내려와서 착륙을 하고 이런 짓들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할수 없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스페이스X 그 팰컨 9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실시간으로 풀어서 그 하강 유도를 했다, 이런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들 사람들이 매달려서 연구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차차 컨벡스라는 말이 무엇인지부터 옵티미제이션은 무엇인지 조금씩 다룰 것이고, 한 학기 동안 이제 그런 관련 내용들을 공부를 할 텐데요. 우선 이 과목은 이론 옵티미제이션 이론 이야기는 최소한으로만 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문제를 실제 우리가 연구하면서 맞닥뜨릴 문제들을 어떻게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포뮬레이션하고, 뭐 어떤 때는 상용 솔버,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솔버, 뭐라 하죠? 오픈소스 솔버들을 사용을 해서 해결을 할 것이고, 또 어떤 문제들은 이제 오픈소스 솔버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간단하게 알고리즘을 꾸며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문제를 포뮬레이션하고 해결하는데 집중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론은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포뮬레이션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어떤 우리가 원하는 뭐 성능 지수라든지 구속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형태로 기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기술하기 위해서 알아들어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그거 위주로
이론은 거기에만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깊이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과에서 다루는 그런 수렴성 증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다 빠져 있고, 예. 그러니까 이론은 최소로, 그리고 실제 문제들을 포뮬레이션하고 푸는데, 풀어보고 해석하고 하는 데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국어중앙과, 그리고 대다수가 제어방 학생들이라서, 특히 제어나 신호처리나, 요새 제어 신호처리에서 많이 다루는 거 있잖아요. 최적 제어라든지, 재사용 발사체 착륙이라든지, 아니면 신호처리, 이미지 프로세싱, 그리고 또 스케줄링이라든지 임무 할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우리가 많이 평소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컨텍스트 프로블럼으로 만들고 해결하는지들을 이제 예제들을 많이 다룰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우리 그 외의 문제들은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을 거지만 많이 다루지 않는다는 아니고. 어쨌든 연결이 될 만한, 우리가 관심 있는 제어 문제를 포뮬레이션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러니까 뭐 이미지 프로세싱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 문제들이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수업 안에서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 문제들을 다룰 텐데, 대부분 우리 제어 신호처리 문제에 간접적으로라도 연결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 위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적혀 있기는 뭐 파이낸스 이런 얘기도 적혀 있는데 파이낸스 얘기는 할건 아니고 머신러닝 이야기는 몇 문제들 다루려고 하고요. 뭐 대부분 저를 잘 아시겠지만 다른 방 학생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 소개 간략하게 하면 저는 김종환이라고 하고요. 알겠지만 그리고 이번 가을 학기부터 인하대학교 항공중앙과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3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17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사일 가이던스하고 뭐 그런 것들, 일들을 의사결정하고 미사일 신호 처리하고 미사일의 탑재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알고리즘들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전 3년 동안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많이 연구를 했어 이 관련한 연구들을 했었는데 특히 이번 학기에는 직접 저하고 같이 일을 할 제어방 학생들 굉장히 많이 같이 공부를 하게 돼서 지금 이 강의를 재밌게 하고서 재밌게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직접 연구할 걸그 강의 성과들 강의 때 배운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연구 결과를 내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볼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수업 시간은 아시겠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가을 학기 중에 대면 강의가 가능해지면 가능하면 대면 강의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둔 방은 이 건물에 우리 항공대 캠퍼스의 206호이고요.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온라인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 외에 수업 내용 관련해서 아니면 수업 내용을 가지고 당신 여러분들 연구에 이제 접목을 하는데 뭔가 궁금한 점들이나 문의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 방에 오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사무실에 있을 거니까 오시면 되고, 특히 목요일 3시, 4시, 그 시간에, 목요일, 금요일, 그때는 웬만하면 특별히 약속이 없어도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제 방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못 맞추면 언제든지 제가 방에 있으면 들어오시면 되고, 아니면 시간을 약속을 잡고 싶으면 메일로 약속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뭐 있는 순서대로 다 보고 갈까요? 우선, 선형대수, 지금 이제 선수 과목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
선형대수를 익숙하게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거부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부감이 있으시면 좀 우리 문제들이 다 선형대수에서 만났던 우리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좀 익숙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학부 때 공부를 했던 선형대수를 혹시 많이 잊어버리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실 기회를 가지시면, 아니면 우리 진행하는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학부 때 공부했던 선형대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제 방에 찾아오셔서 저랑 같이 상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뒤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 한몇주 동안은 선형대수 리뷰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선형대수 리뷰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 3주는 할것 같은데, 그때 제가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이야기들 알아먹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만 리뷰를 짧게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선형대수 리뷰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좀 이제 그런 이제 수학 공부가 조금 필요하고, 근데 정말 그 문제 알아먹기 위한 최소한만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엔 좀 지겨울 수가 있지만, 그 뒤에 할 것들에 대해서 뒤에 할 것들을 알아듣기 위해서 이게 필수적인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복습도 하시고 해서, 수업에 첫 부분에 나오는 선형대수 리뷰는 꼭 이해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지나면, 이제 가끔씩 이제 이론 공부를 할 것이고, 주로 수업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어플리케이션 예제들, 그때까지 배운 걸 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을 이제 포뮬레이션 해보고, 풀어보고, 이런 순서대로 나갈 텐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문제들을 드리고, 문제들을 포뮬레이션 하는 방법들을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밑에, 이 밑에 이렇게 있는데 다 파이썬 코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초반 한 1주 내에 파이썬 공부는 기본적으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프리레퀴즈에 수치 해석, 수치 컴퓨테이션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파이썬이면 좋고, 파이썬 경험이 있으시면 좋고, 아니면 매트랩은 다들 해보셨을 거고요. C도 좋고. 그래서 Python or others라고 써놓은 이유는, 저희가 이 예제를 다루는 파이썬 코드들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그 파이썬의 굉장히 특별한 뭐 기능들을 사용하고 이러지 않고, 어떤 언어로든지 뭐 수치 계산을 해봤으면 다 금방 따라잡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개발자처럼 할 필요는 당연히 없고, 자기가 원하는 계산, 여러분들 학부 때 수치 해석 공부하셨으면, 그 정도 수준 해보셨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파이썬의 아주 간단한 문법들이 약간 다르니까, 그거는 차차 익숙해 가실 수도 있고, 우리가 요 많은 이제 파이썬 코드들을 다룰 텐데, 차차 익숙해 가실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초반부에 선형대수 공부를 할 때, 그몇주 안에 요 밑에 몇 개를 열어보시고, 파이썬 코드들은 이렇게 수치 계산을 하는구나, 이렇게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파이썬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싶으면, 제 여기 웹페이지 있잖아요. 여기에 요 끝에서 두 번째 소프트웨어 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요 강의가 파이썬 가지고 수치 해석 비슷한 것들 하는 그런 강의였는데, 여기 보면 강의 자료도 파이썬 개요부터 해서 처음에 한네 가지 강의에 파이썬 기초적인 것들, 그리고 파이썬 우리가 많이 다룬 numpy라든지 그 선형대수 다루는, 그리고 뭐몇 가지 있으니 참고를 해보셔도 좋고, 뭐 파이썬 간단한 공부는 뭐 인터넷에 널렸으니까, 여러분들 대학원생이니까 제가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아니고, 연구소에서 일할 때
전 파이썬 쓸줄 몰라서, 근데 남들이 다 이제 농수 밖에서는 다 파이썬 쓴다고 하니 파이썬 강좌를 들으러 다녔어요. 3일짜리를 삼성 뭐 어디서 하는 그걸 다 들어간다고 했더니 제 후배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아, 파이썬은 뭘 배울 게 있다고 3일치나 배우냐 그렇게 얘기를 다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 배우는 입장이라 그때는 내가 뭐 이런 소리를 하나 했는데 정말 배워보니 뭐 3일 배우면 충분히 다들 하루 배우면 뭔가 자기 원하는 거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알아서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파이썬 경험이 있는 것보다 수치 계산 경험을 하는 게더 중요하다. 여러분 대부분 수치에서 공부를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북은 뭐 텍스트북을 펴놓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고 하진 않을 거고 여기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눌러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옵티마이제이션 책,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책이죠. 이거 파일 다 다운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다운받고 참고로 할 내용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요 책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이론도 약간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약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론은 여기 이 책에 있는 것보다 훨씬 얇게 갈 것이고 어플리케이션 얘기는 이 책에 있는 것보다 훨씬 깊게 들어갈 겁니다.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험은 안볼 거고 숙제를 제가 몇개 드릴 텐데 숙제 맞춰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파이널 프레젠테이션 써놨는데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거에서 카피해서 오늘 써놨는데 이건 뭐 그때도 할까 말까 하다가 할까 하고 시작을 했다가 뭐 만만치 않더라고요. 학생이 많고 이러니까 파이널 프레젠테이션 다 하기도 힘들고 일단 제가 준비한 강의 공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모르겠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걸 해볼 수 있으면 이상적이겠지만 아마 그냥 우리 공부만 한 학기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레이딩 뭐 학점을 어떻게 줄지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대학원 과목은 다 성적 잘 주니까 걱정하실 거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진행이 될 것이고 계략적인 내용들 쭉뭐 다룰 내용들 적어 놨는데요. 순서대로 쭉뭐 공부를 할 것이고 정말 여러분들 연구하는데 필요한 문제 수립하고 그러는 데 이제 집중을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에는 이런 내용들이 가끔가끔씩 나올 것이고 가끔가끔씩 필요할 때마다 이야기를 할 것이고 주로 이 밑에 있는 컴퓨테이션 엑서사이즈 위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얘기들을 다룰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미니멈 에너지 컨트롤 이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주황색 동그라미에서 드론이 출발을 했는데 초기 속도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 별표 자리로 드론을 보내기 위한 가장 최소 에너지 컨트롤은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라든지 뭐 웨이포인트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뒤에는 우리가 차츰차츰 어떻게 포뮬레이션 하는지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푸는 걸 연습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주황색 점에서 출발을 해서 녹색 점을 지나고 빨간색 점을 지나서 보라색 점으로 들어가는 궤적을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뭐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아까 그 목표점으로 들어가는 컨트롤 아니면 궤적은 어떻게 계산할지 그리고 뭐 이미지 프로세싱 예제 하나로서 여기 누가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그림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낙서를 지워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해내는 그런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경희대에서 만들었던 강의라서 경희대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뭐이 이미지에서 하얀 자리에다가 색을 어떻게 잘 칠하면 이제 이미지가 감쪽같이 낙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런 문제 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요새 삼성 핸드폰에 보면 그런 거 요새 광고 나오던데, 핸드폰에서 뭐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그거 싹 지워져서 배경이랑 그 뭐지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지워서 이런 문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얻어지는 낙서가 지워진 이미지. 뭐 낙서가 있었는지 알기조차 어렵게 굉장히 잘 복원이 되었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제어 랩에서 다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포뮬레이션하고 하는 과정들이 우리 신호처리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 신호처리 문제 중에서 드론이 이렇게 날아다녔는데 파란 새끼를 따라서 날아다녔는데 계측된 신호는 이렇게 회색 점들로 계측이 되었다. 그때 실제 드론이 어떻게, 내가 회색 점들만 가지고 파란 색점을 얼마나 잘 추정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그 필터링 문제를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고전적으로 칼만 필터 같은 것도 사용을 해서 많이들 에스티메이션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칼만 필터가 어떤 경우에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에는 잘 동작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재밍이 심하게 걸렸다든지 그런 경우는 잘 동작하지 않을 텐데, 재밍에도 잘 버티는 어떤 에스티메이션 그 테크닉을 컨덱스 오프티메이션을 활용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들도 살펴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파란색으로 실제 드론이 지나갔었고, 회색점으로 내 위치들이 계측이 되었고, 근데 그 중에 한 30%는 재밍이 돼가지고 그 GPS 신호가 재밍이 돼서 굉장히 에러가 큰, 노이즈가 큰 신호들이 계측이 되었을 때, 이제 칼만 필터를 사용을 해서 신호를 복원하면 이제 주황색처럼 실제 파란 새끼라고는 굉장히 많이 오차를 가지고서 추정치가 얻어질 것들을 우리가 문제를 컨덱스 프로블럼을 잘 해결을 하면 그보다 훨씬 낫게 그렇죠?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런 훨씬 우수한 에스티메이션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실험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또, 뭐, 머신러닝 문제도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서퍼스 벡터 머신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유명한 분류기 설계하는 문제. 이런 것들 결국엔 다 컨덱스 옵티메이션 문제로 기술하고 해결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기술을 하는지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비행기 날개 형상 디자인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날개 모양을 디자인하는데 항력을 최소화하도록. 여기 보면 좀 코스트가 이제 항력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경희대에서 강의를 했더니 다들 재미없어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뭔지 다 이해하실 것 같아서 재밌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력을 미니마이즈하는 날개 형상을 디자인하는데, 내가 옵티마이즈 해야 되는, 골라내야 되는 파라미터, 어스펙트 레이쇼, 항력 계수, 프릭션 코에피션트 계수, 리프트 코에피션트, 뭐 온갖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엔 날개에 얘가 뭐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보면 인듀스 드랙도 고려가 되고, 프릭션, 그다음에 드랙, 온갖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는 상태에서 어느 이상의 로드 팩터라고 하나요? 그걸 갖는 항력을 미니마이즈하는 날개 형상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굉장히 복잡한, 제가 보기엔 굉장히 복잡한 문제 같은데,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컨덱스 프로블럼으로 포뮬레이션 해서 실제로는 굉장히 간단하게 풀수 있다. 그래서 찾아낸 결과는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차츰차츰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분야의 예제들이 다루어지게 될 것이고, 여기 외에 추가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 옆에 제가 예전에 지금 가르치는 거 예전에 가르쳤던 강의들이 있는데, 여기 밑에 세 번째 2786 Applied Optimization
이게 이제 경희대에서 2년 전에 한 강의인데, 여기도 보면 비슷한 내용들과, 리니어 알지브라 어떤 이야기들을 리뷰할 것인지, 여기 조금씩 설명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봐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제들, 예를 들어서, 이건 숙제로 나갔었는데, 포메이션 플라이트. 여기 드론들이, 여기 몇 개죠? 6개가 빨간 점에 이렇게 초기 속도를 가지고 랜덤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별 모양을 가진 포메이션 대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적은 에너지를 써서 그 대형을 이루는 길, 아니면 그 가이던스 명령들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확장해서 수십 마리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이미지 인페인팅 문제랑 비슷한 문제, 그 이미지 낙서 지우는 문제랑 비슷했는데, 요거는 뭐였죠? 흑백으로 된 사진인데 컬러로 만들어진. 아, 요거는 답은 안 나와 있네요. 숙제로 나왔던 거라서. 뭐 이런 것들을 다뤄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 끝에 두 개는 아마 우리 항공과에서 다루기는 좀 불필요하지 않나 싶긴 한데, 요거는 이제 넷플릭스 같은 데서 사용자들이 어떤 영화를 빌려봤는지 봤을 때, 그 광고 띄워주는 문제 있죠. 홈쇼핑 웹페이지에서, 이 사람이 어떤 걸 구매를 했으니까 어떤 광고를 띄워주면 이 사람이 그 클릭을 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겠네.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실제 넷플릭스에서 가져온, 수십만 명이 아, 수백 명이 빌려본 수십만 개의 무비 타이틀 그 대여 기록을 가지고서 이 사람한테 다음에 어떤 무비를 광고를 띄워주면 이 사람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할 무비를 띄워줘야, 광고를 띄워줘야 이 사람이 클릭을 해서 빌려볼 돈을 낼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할 무비는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모르겠어요. 시간이 되면 살펴볼 것이고, 제 생각에는 주로 이런 내용보다는 그요 내용이 없는 건데,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 다루려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임무 할당 문제라든지 스케줄링 문제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지금 연구 과제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관련된 것들이 걸려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추가하고 이제 그런 것들 해결하는 방법들 좀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수업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혹시 뭐 참고하실 분들은 제가 예전에 열었던 과목, 요 페이지에 들어가 주시면 살펴보실 수 있을 것이고. 예. 요 정도 얘기를 드렸으면 우리 앞으로 이제 뭘 하겠다 하는 것들은 계략적으로 설명이 된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그냥 이 정도 얘기하고 마쳤으면 좋겠고, 내일 모레 또 수업이죠. 내일 모레부터 성형대수 이야기부터, 그리고 우리 지금 컨덱스 옵티미제이션이라는 수업을 들었지만, 그리고 밖에서 굉장히 많이 이거 가지고 논문도 쓰고 연구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들었지만, 도대체 컨덱스란 말이 무엇인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텐데, 거기부터 하여튼 수업 제목부터, 제목에 나온 컨덱스라는 용어부터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공부는 어디에 나오냐면 성형대수 리뷰 과정 중에서. 성형대수 때 우리가 사실 공부를 해보진 않았죠. 컨덱스란 말을 학부 때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다음 시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 정도 설명 외에 혹시 더뭐 물어보실 거나 궁금하신 거나 의견이나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을 제가 여는, 그 전에 잠깐 설명드리면, 여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빨리 공부를 시켜서, 여러분들, 이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 학위 논문 쓰고 연구 과제 좀 똑똑하게 하고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도움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르쳐서 제 연구 과제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그 과목을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네, 지금 우리 랩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시설들이 돌아가고 있고 한데,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다른 학교들이랑도 같이 과제를 하고 이럴 텐데, 다른 학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뭔가 멋져 보이긴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 우리 공부하면서 많이 해결하시고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 학기입니다.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 다른 학교에서 낸 연구 성과들보다 더 우수한 성과들을 낼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이 강의를 여러분들도 듣는 거고, 저도 이 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코멘트 하실 거나 질문하실 거. 없어요. 여기 제어방 아닌 학생들 몇 명, 누가 있어요? 구조방 학생도 계시는 것 같고. 구조방에 누가 계시죠? 그러니까 저희 제어 아닌 분들이 누가 계신지가 궁금한데, 알았으면 좋겠는데. 공력이나 추진하시는 분도 있죠? 추진하시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공기역학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과 학생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과 학생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과, 예. 제가 아까 우리 비행역학, 우리 항공과에서 관심 있어 할 문제에 집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분야에도 제가 이 내용을 처음 공부했던 것은 항공우주공학에 집중해서 공부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이쪽을 전공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다른 학과에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다른 학과에서 공부를 했었죠. 저희 지도교수도 다른 학과 사람이라서. 그래서 항공 쪽 어플리케이션을 깊게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결국에는 다른 분야에서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될수 있고 이런 것들이어서,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전자과에서 일을 하면서는 항공공학에만, 그때 이제 항공공학 일만 할 수는 없으니까 항공공학 일 외에도 광학이라든지 브레이다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문제들을 적용을 해서 해결했고 이랬던 적이 있어서, 항공과 학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저는 이 수업에 의미가 있고 공부할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들 항공과 학생들만 있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계속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 질문이 없으신 거 보면, 질문이 없으신 거 보면 이제 맞춰도 될것 같고 충분히 설명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수요, 이번 주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혹시 남아서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제가 조금 더 열어놓을 테니까 질문하시면 되겠고, 질문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모레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